We are the tune from South Korea. Hello. 서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저와 인연이 있었던 지인들인데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한글이야.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꾸렸다. 이 친구랑 저랑 음악적으로 이 친구의 음악을 보고 제가 반해서 굉장히 여러 번 뭐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이 친구와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팀을 꾸리기 시작했죠. 전통음악에서 원형의 소스를 찾아서 그걸 전 세계인들이 음악을 들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는 색깔로 바꾸는 작업들을 한다. 일단 그렇게 전통음악을 하는 저와 그다음 클래식을 전공한 친구 또 굉장히 뭐 자유로운 소리 색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해석으로 전통에 대한 탐구를 하고 그걸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죠. 그렇지 않게 하는 게 더 힘들다. 오히려 그래요. 왜냐하면은 작곡을 하는 방식이, 곡을 만드는 방식이 일단 다 같이 잼을 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잼을 해요. 잼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 모티브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각자의 포지션에서 막 바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의 음악적으로 가는 거죠.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게 하는 게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첫 곡의 황해도 배치기 같은 경우는 황해도 배치기라고 하는 전통곡을 우리가 써서 그거를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떠한 해석을 우리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각자의 색깔을 입히는 곡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다. 저희가 음악을 작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전통음악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소스를 끓여내는 것. 이것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대 현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되게 저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태에 따른 멜로디가 안에서 자유롭게 나오죠. 네, of course. Me estoy volviendo insensible de tanto desear algo con todo mi corazón. ¿Sabes lo que me dice? Mi padre muerto en sueños. No se puede tener todo en este
Já lo sei. Ela tentar no ordenho. A mi padre le doy pena. Vamos a um lado e echarnos um trago. Ale! Rodrigo Ramalho era um momento profundo, caramelo depois da comida em momento necessário. Tivesse uma caída esperada amanhã, perro e povo. Que beleza! Ai, vamos! 저는 진짜 저 그 한국에는 정말 K-POP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이 전통 음악을 소스로 해서 여러 가지 확장된 음악을 하고 있는 여러 팀들이 있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희 음악을 알리는 거가 국위선양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음악 외교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음악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런 뮤지션들과 또 어떤 음악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일단 가장 즐거운 일이고 또 거기서 많은 소스를 찾아서 저희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여행이 되기를 되게 바라고. 같은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관객이 우리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나 호의적이고 그리고 한국 음악, 우리의 음악을 나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음악을 통해서 한국의 음악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시선을 느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